한양대 글로벌 작업 인턴십에 도전할 후배 차수에게 한마디. 뭐 오지 마라. 뭐. 아. 미트킹에서 글로벌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TCM 파트너라는 이제 베트남 로펌에서 카인타이라는 건축 설비 유한 회사에서 인포플러스라는 핀테크 회사에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여기가 새로 낼 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 계획을 짜고 좀 발전시키고 경쟁사도 조사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정한 시간에 쫓겨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생각을 뭐 계획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아쉬웠던 점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완전 매 시간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피드백이 되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근무하는 거라서 사무실을 따로 받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조용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었고요. 그래도 뭐 프로젝트 준비나 이런 거는 자유롭게 시간 그냥 분배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었을 때는 또 좋았습니다. 저희 입학 지원서랑 필요한 네. 서류들이 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나눠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과 홈페이지까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트킹에서도 이틀 동안 인턴십을 했었는데 뭔가 외식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특히 좀 마케팅 전략을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하는 거였는데 좀 자유롭게 시간을 주셔서 저희끼리 많이 의논해보고 생각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우선 아이들이 되게 아침마다 축구 차고 있고 활기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고 저희가 받은 사무실이 모기가 많고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는 인턴십 하면서 좋았던 점은 글로벌 인터내셔널에 있는 교직원 트위랑 표리 친근하게 좀 많이 다가와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었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조금 뭔가 약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표님께서 저희 위임해주신 그런 업무 분야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류를 좀 요청했던 편이고요. 기대했던 업무를 조금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제가 원래 관심 있던 분야는 아니었긴 했지만 세계 무대를 조금 염두에 두고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어떤 나라가 됐든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던 베트남 직원들을 좀 많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 베트남에 오게 됐을 때 조금 정착하기 쉬운 인맥을 조금 구축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좋았던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한 4-5일 정도는 회사의 프로파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재작성해보는 업무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사가 어떤 일을 거쳐왔고 어떠한 워크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고 대표님께서 제시해준 약간 중국의 스타트업 관련된 문서를 좀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했고요. 서진이라는 삼성의 최고 1차 벤더랑 아니면 클라크라는 지게차 그런 공장 그리고 또 빈폭의 대우 버스 공장에 방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건축 회사다 보니까 공장 현장에 직접 세 번이나 방문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점은 기간이 2주라는 점인데 이제 2주 동안 아무래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온라인 수납 금융 서비스를 이제 조만간 출시하실 계획인데 이 베트남에 있는 학교나 학원에 어떻게 좀 접목시키고 좀 소개를 할지에 대해서 각자 PPT를 만들어서 어제 대표님께 보여드리고 컨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틀에 한 번 혹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다른 회사 대표님들을 만나서 창업과 이제 베트남에 대한 좋은 조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우선 저희가 인포플러스가 현재 지금 날날이 발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와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이제 선발했는데요. 좀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큰 인재라고 판단해서 메리트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스타트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개발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전에 투입이 돼서 2층의 개발자분들과 좀 대화도 나누면서 여러 개발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업무에 배당을 받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현지에 계신 한국 CEO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시고 여기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창업 아이템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때 아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시장 분석도 많이 하고 창업을 시작을 해야지 무작정 덤비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시간도 짧고 저희 자리가 좀 현지 분들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현지 직원분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한 점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데모데이가 일주일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떨리는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갑작스럽게 아이템을 바꾸게 돼서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은 네, 남은 기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꾸기 전 모델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그렇게 서진 않았는데 이번에 모델을 바꾸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인포플러스 직원분들과 저희 베트남 친구들한테도 부끄럽지 않도록 잘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몰리 사장님이라고 베트남에서 26년간 미용 뷰티 쪽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현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남은 한 주 동안 잘 정리를 해서 네, 발표 잘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1등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좀 최선을 다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만나면 만났으면 좋겠고 또 최대한 좀 친구들과 많이 좀 좋은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결과를 좀 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BM8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우리는 꼭 1등 할 거예요 라고 한 분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두고 봐야 알겠죠? 아 반드시 참여하세요. 베트남은 너무 좋은 기회의 땅입니다. 해외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한양대학교와 또 정부 그리고 KIMC의 도움을 받아서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인턴도 하고 또 창업 아이템도 스스로 구상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는 점 많이 이 사업 기회를 배워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용기 있는 한양인이라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